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2021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개별 팜투어입니다. 아들이 우수한 문화를 꽃피운 고대 왕국 백제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연꽃도 잘 그렸지요. 부여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는 사비도성의 중앙에 위치한 절터입니다. 백제인의 뛰어난 감성과 기술을 잘 보여주는 절터이지요. 지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행객의 맛있는 식사도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금당지, 강단지, 승방지 등이 확인되어 백제 고유의 사찰 건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사찰은 탑과 금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모습으로 금당의 특징을 보입니다. 정림사지터는 백제식 가람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옥층 석탑을 지나 일금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정림사지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유적지입니다. 정림사지 박물관도 갔지요. 와적기단이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와적기단은 건물의 기단을 와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방식으로 사찰 유적에 많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와적기단은 일본에 전해져서 널리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백제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빛의 정원입니다. 밤에 오시면 더 화려한 백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의 휴식을 갖는 갓거로 뷔페 식당을 보여드립니다. 음식을 보시고 여행객의 시름을 잠시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단풍을 보면서 아들이 창가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돈된 식당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보이시죠? 같이 먹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